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인스타라이브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딱 한 1분 정도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보고 네. 시작했습니다. 좀 원래 30분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의 문제를 위해서 5분이 지연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 노래도 틀고 이것저것 하다보니 네. 아, 왜 각자 따로 가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누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공간에서 같이 키고 하면 어떨까 해서 같이 켰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처음이 아닐까. 지금 속보가 들리고 있어요. 아, 뭐요? 엄마 핸드폰 줘봐. 아, 두 개를 보시겠다고? 네. 하셔야 나갔다가 또 인테시아에 보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뭐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네,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자, 한 1분 정도 지나고 한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렇게 따로 나오는 화면에서 재밌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슬기 백인태 듀에터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이 다른데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지금 제 화면에는 인태 씨의 팔이 그래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깨가 조금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 제 기억으로 뭐랄까요? 요거를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게 거의 지금 2017년 이후 처음이 아닌가. 정말 그 3년 만이네요. 네. 네. 딜도 되면서 인스타 라이브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서 그런지 이렇게 100명 넘는 분이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왜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갑자기 켜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키워주시죠. 노래를 키면 이 방송으로 들릴까봐 네. 제가 또 신곡이 나왔습니다. 리메이크 곡이고요. 내 영혼 가랑대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인태 씨가 지금 떨리나 봐요. 내 형혼. 네. 근데 이 곡을 리메이크 한 이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지금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 들을 수 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제 듀엣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듀엣이 지금 첫 듀엣일 때 네. 제가 솔로 곡으로 부르기로 했고 또 작년? 작년 또 제 친형으로 했던 브루노 방송에서 예. 같이 셋이 부르기로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이 곡은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나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음원으로 남겨서 좀 오랫동안 편안하게 언제든 들을 수 있게 가장 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좋은 곡이고 저희 또 마음에도 동요가 항상 부를 때마다 일어나서 정말 좋은 걸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박상준 씨가 꼭 팀에 따로 해.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 인태 씨한테 얘기해 주셔서 들으시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쪽 잘 지내시죠?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네온 바람대어라는 곡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역사를 좀 공부해봤습니다. 아, 네온 바람대어에 대한? 네온 바람대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메리 프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메리 프라이? 네. 주부였는데요. 그분 옆집에 유대인 여성이 살고 계셨어요. 그때 세계 1차 대전 때 그 유대인 여성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 중이니 고향에 갈 수도 없고 또 부모님의 무덤에도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찾아갈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성이 굉장히 슬퍼했는데 이 메리 프라이라는 여성이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쇼핑백에다가 이 천개의 바람대어라는 시를 지어갖고 이제 그녀에게 선물을 해줬고요. 그게 구전되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내려오다가 이제 그 9.11 테러가 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이제 또 한 소녀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은 곡들이 이 시에서 붙여지면서 이제 이 내용 바람되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네.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요즘에 뒤에 더 클래시 하시면서 이런 자료 조사에 네. 제목이요? 제 이름은 백도일. 갑자기요? 제가 다 조사해왔습니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화면은 두 개인데 서로의 이야기가 각자 속에 들리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한테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제가 따로 어디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겠다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모기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추운데 아직도 모기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다 들어보셨나요?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가는데요. 네. 듀엣도와 또 누구죠? 네, 우리 프로젝트 콰트로의 손태진 씨가 또 함께 콜라보를 해주셨는데 엄청난 감성 베이스시잖아요. 사실 모시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에게 또 감성 바리톤 박상근 씨가 있지만 또 베이스와는 저희가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듀엣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테너 둘로 계속 노래하다가 뭐랄까 제가 나름 저음을 맡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저음의 그런 느낌을 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여러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과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느낌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곡은 원래 클래식 크로스오버 곡이니까 좀 같은 성악에 베이스와 함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손태진 씨랑 함께 됐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또 저희 둘의 음악만 하다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손태진 씨가 함께 했을 때 느낌이 좀 더 풍성해졌는지 좀 더 따뜻해졌는지 태진 씨가 사실 이제 저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음원에 같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잘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듀엣도 갖지 못한 점을 태진 씨를 통해서 저희가 채워드린 것 같아서 저희 너무나 좋은 노래가 나와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 그렇죠. 이건 뭐 이 곡 뭔지 아세요? 아 제가 방송 보시고 이쪽 와보세요. 저쪽 제 방송. 이 곡은 우리 인태 씨랑 그 저희 지금 앨범 자켓 촬영할 때 기사로 나온 그 사진에 있는 그 가디건인데 그거 그대로인데요? 개인 옷이 아닌데 그때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가져온 옷을 마음에 든다고 촬영 끝나고 본인이 직접 사셨어요. 제가 즉석에서 샀습니다. 저는 또 오늘 신곡이 나와서 리본을 달고 기념을 하겠다고 지금 왔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좀, 네. 제 옷입니다. 절대 이게 스타일리스트 옷이 아니라 제 옷이에요. 아니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들기도 드는데 따뜻하네요. 이게 또 곡 한 번 낼 때마다 또 이렇게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옷으로 사면 또 저에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조금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곡을 했는지 왜 했는지 우리 또 들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곡이 어땠는지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기분이 저희도 굉장히 오랜만에 낸 진짜 싱글이잖아요. 2018년도에 네. 되고 거의 2년 넘어서 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돼서 저희도 참 그래도 나왔으니까 네 좋네요. 상근 씨가 왜 계속 따로 왜 따로 하냐고요 하고 계속 물어봐 주시는데요. 이 세로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보지 않는데 세로로 하니까 이제 한 명씩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명이서 이제 같이 켜서 같이 이렇게 얼굴이 좀 보이고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는데 그렇죠. 왜냐면 또 이렇게 나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V앱으로 V라이브를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큰 잔치에 들어간 느낌이라면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인스타 라이브를 하니까 집안 잔치 느낌 제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라서 느낌이 좀 색다른데 이 인스타 라이브가 너무나 오랜만이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떨리네요. 이상해요. 상돈이 형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네.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싱글이라 행복해요 하면서 또 하트를 보내주셨고요. 좋다고 조충현 형님이 오셔갖고 아 정말요? 파이팅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이 또 이런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고 싶네요. 사실 뭐 저희의 장르가 클래식이고 크로스오버가 물론 뭐 음원 차트에
차트인 한다. 뭐 지금 음원 차트가 많이 없어졌지만 하면 좋겠지만 저희의 장르의 특성상 이렇게 한순간에 뭐 음원 차트 하는 것보다 좀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그 뭐 저희 장르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욕심을 갖는다기보다 남는 음악을 하면 그것이 뭐 따라오면은 더욱더 감사할 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에 남고 10년, 20년, 30년 뒤에 들어도 아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남겨놨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각자의 채널에 들어오시고 편안하게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상대방의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도 이렇게 되시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저쪽에서 나오는 얼굴과 이렇게 옆에서 살짝 비치는 얼굴이 또 색다른 네. 느낌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시도는 제가 봤을 때 처음이지 않나. 전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노래 들으셨을 때 조금 마음에 그 따뜻함이 조금 남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따뜻함. 따뜻함. 자, 들으셨죠? 우리 이태 씨가 물어본 따뜻함. 지금 되게 하트를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다 듣고 저희들의 외모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지금 저희의 내용은 외모 대여가 아니라 바람 대여입니다. 네, 외모 바람 대여 아니니까 노래에 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쁘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좀 좋으셨나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부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 간주에서 여기 좀 허밍으로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가사가 없이 우리들 마음이 조금 솔직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그 부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저희가 그 계속 노래에서 고음 같은 게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게 뭔가 강한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그랬는데 이 곡이 나오면서 저희는 먼저 파일을 받아봤잖아요.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좀 편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저한테도 되게 따뜻함이 많이 남아서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테너 두 명 아래 손태진 씨 목소리가 첼로나 베이스 깔아주는 것처럼 들려갖고 너무나 좋았다고. 맞아요. 여기 뭔가 뭐 저희 둘의 노래가 완성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뭔가 필요했던 그런 테너들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손태진 씨가 완성시켜 주는 느낌. 너무 재밌는 얘기했네요. 이 노래만 들으면 겨울에도 코트 안 입고 다니시겠다고.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런 말씀하신 분들 저희가 확인할 거고. 아니 다시 한번 이 라이브 방송을 빌어서 우리 손태진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고맙다는 말 잠깐만 뭐예요 아니 뭐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인사해 주시죠 아니 지금 네. 여러분 갑자기 왜 손태진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셔서 이쪽 아니,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아이 뭐야 아니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지금 너무 깜짝 놀래가 좀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또 아 진짜 뭐야 아니죠 우리 손태진 씨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아 이렇게 두쪽으로 네. 신기하죠 각자 아니 지금 다 이제 옷 아마 이렇게 차 타다가 네. 이제 형들이 켜가지고 나도 가야지 그래서 바로 왔죠 진짜로? 딸이 있다가 방송을 보고 다 왔죠 우리 회사 여기 어딘지 알고 아니 다 훈철씨 진짜 그래서 왜 그 안 들어오나 했어요 아 왜 안 들어오나? 태진씨가 왜 맞아 보고 있었어 아 진짜로? 키자마자 그냥 나오잖아 야 잠깐만요 아니 태진씨가 들어오니까 지금 뭐야 원정 사람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에이. 인스타 라이브 백인태 채널에 네.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퍼즐리 바트를 손태진입니다. 자, 이쪽 저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즐리파 손태진입니다. 이렇게 따로, 개인 채널이에요? 개인 채널. 개인 공식. 근데 이름 너무 웃기겠다. 태진 씨. 태진 씨는 터져.
아니, 나도 오랜만에 켜보고. 아니, 그러면 네. 저희 채널에 있는 사람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펜트리 꽈트로나, 송태준 씨의 팬들이 또. 아, 저희도 맞으니까. 저희 또 팬텀 싱어 팬은 다 팬이라. 아, 그렇죠. 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네. 분들 또 마음 넓으셔서. 아, 진짜 오랜만에 아니, 지금 뭐, 네. 삼각관계, 뭐. 네, 이거 뭐, 뭐, 필터도 안 넣고. 우리 박상도 씨가 뒤에 손이라고. 네. 뒤에서 어? 장훈이 형 왔어요? 이 라이브로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모르셨어요? 이 라이브에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것도 되고 사실 그거는 개그잖아요 예, 이거 아 포샷이 한 거? 포샷이 되게 나오고 저 지금 할 때는 못 넣어요? 어떻게 해요? 아 할 때 돼요? 할 때 넣을 수 있어요? 해주세요? 네 저 포샷이 여기서? 네 저는 네.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많이 생겼네요 오 얘들 이러면 좀 더 포샷이 할 수 있어요 맞죠? 오, 좀 더! 오, 저 되게 포샷이 있어요. 저 이거 이득식,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어, 포샷이죠? 포샷이죠? 이득식 얼굴이 지금 너무 포샷이죠? 괴물이에요, 지금 괴물! 너무 포샷이죠? 아니, 저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좋아하는 건데, 왜 저거는 그러세요? 지금. 이런 것도 괜찮죠? 아, 이거 괜찮네. 괜찮은데? 저거 아닌 것 같아요. 이득식 죄송한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지금 어지러워. 한 이런 느낌. 태진 씨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약간 개그. 여기는 약간 좀 차가운 이런 느낌. 여기는 이렇게 따뜻한 이런 느낌. 저도. 주시면. 네. 아, 여기다. 네. 아, 여기다. 태진 씨. 네. 아이. 아니, 태진 씨. 그 삼각대에 올려놓고, 태진 씨도 같이 이렇게. 아, 네. 연결하면 돼요? 어떤 거 하시면 돼요? X 누르시고. X 누르고. 오, 신난다. 오,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필터 원하시는 대로. 아, 지금 저는 잠깐 댓글을 좀 보고. 네. 오. 계속 소리 낸 줄 아셨다고. 너무 웃기다고 하시네. 여러분, 국내 최초, 같은 공간에 3인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만인가? 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죠? 좋으세요. 그죠? 네, 각자만. 이거 좋네요. 아, 이런 거 모르셨다니. 저기요, 잠깐만요. 이태 씨 얼굴을 몇 개인가요? 저기 화면에. 와, 정말. 안녕하세요. 디지털 베이트입니다. 네. 지금 태진 씨 방송에만 셋이 다 나오고, 네. 이 저희 방송에 둘로 나오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모든 분들이 일로 가시고 아니야, 이거 이게 보니까 라이브도 만약에 팔로우를 하고 계시면 서로 이렇게 딱 돌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진짜요? 바로? 제가 그래서 슬기 형 거 갔다가 인태형 거 가면 이렇게 넘기면 합니다. 아, 아니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당신들 인스타만 하세요? 아, 뭐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했고. 저희가 지금 방금 여기에 상면 형이 나왔는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 한 명 주세요. 한 명 달라고요? 아, 너무 재밌다. 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이 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단 저 너무 재밌어서 지금 거의 한 20분 동안을 지금 재밌어서 날렸어요. 날렸어요? 할 얘기를 못했어요. 아, 뭐 소개하고 계시죠? 아니 너무 감사했는데. 인태형이 제일 신났어요. 여기가 제일 신났어요.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방송할 때 네. 카메라 막 열대 막 이렇게 맞아요. 있는 느낌이라 지금 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건 뭐야? 저게 인태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지금 그래도 저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거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시에 내 영혼 바람대요. 듀엣도. 듀엣도. 피처링 손태진으로 해서 음원을 발매를 했습니다. 와! 피처링이 손태진 씨인데, 네. 약간 손태진의 노래에 듀엣도가 숟가락을 얹은 느낌이 아니에요. 납니다. 절대 아니에요. 따뜻한 감성이. 전 젓가락이요. 그럼 손태진 씨 뭐야? 저는 식탁이야? 아니, 젓가락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너무 태진 씨 와서 네. 정신을 놓고 웃었는데요. 태진 씨 저희랑 했을 때 어떠셨어요? 궁금합니다. 갑자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너무 편안한 작업이었어요. 왜냐? 저는 아무래도 베이스 파트로 왔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렇게 서포트 역할 방해만 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건 진심이에요. 방해만 되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더 그 긴장보다는 이 노래를 얼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했지 막 힘들게 생각한 건 하나도 이런 없어요. 거 있을 수 이런 거 있을 거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은 걸 우리 듀엣 형들이 다 깨먹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어요. 이 양반들 또 질러서 그러니까 저만 하면 또 이게 저음도 또 너무 계속 저음만 내면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고 졸릴 수가 있어요. 약간 뭐 케바케인데 근데 또 거기에 홍대 딱 이제 위에서 이렇게 저는
약간 바다 느낌이고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돌고래예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거의 돌고래 고음만 안 냈지. 아, 그쵸, 그쵸. 진짜 거의 냈어요. 근데 물론 저희 듀엣토의 디지털 싱글에 태진 씨가 콜라보를 한 거긴 하지만 아마 태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 노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는데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또 멜론에서 또 오랜만에 딱 보니까 좋네요. 또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뭐 이렇게 콜라보 했으면 분량. 저는 굉장히 태진 씨 분량이 많은 거라 생각해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니 나 불러놓고 그냥 이거 시키느냐 이런 마음 있으시면은. 아니요, 정말 그 우리 그 평국자님께서 정말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딱 빼먹고 그랬죠. 다 들어갔어요. 쉬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약간 그 바톤 릴레이처럼 이렇게 함께 했다가 이렇게 함께 계주, 했다가 계주. 같이 했다가 둘 갔다가 제가 앞으로 갔다 막 이거 자체가 그림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이 이러셨습니다. 송태진이라는 바다에 듀엣톤 이너라고. 아 뭐야? 좋네요. 어떤 분은 또 두 형의 강압으로 한 거 아니냐. 강압이요? 아니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둘의 부탁이 오기 앞서서 사실 먼저 정말 깔끔하게 회사로 왔죠. 그러니까 딱 연락을 해서 사실 그 편곡자님께서도 많이 관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전 너무 좋죠 이러면서 바로 해결되지 않았죠. 아니 우리 태진이가 이렇게 막 강압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분이라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움직이는 비즈니스가 돼야 움직이는 분이고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태진 씨 앨범에 저희 듀엣토가 콜라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던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온 것도 자발적으로 온 거. 진짜로? 네. 그냥 얘기만 했었어요. 오늘 인스타 라이브 한다는데 제가 몰래 거기로 갈까요? 진짜? 라고 얘기를 한 거를 진짜 아니 뭐 도장 찍어야 돼 그런 거 없죠? 찍을 뻔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해결을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또 태진 씨랑 이번 앨범을 통해서 준비한 깜짝 영상이 있잖아요. 그 어떤 영상일지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재밌는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른 저는 굉장히 기대해요.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얘기한 거. 그럴 바에 노래 한번 부를까요, 여기서? 쫙 부를까요? 아예? 뭐든 돼요? 저기, 블루투스 하나만 연결해주시면. 나와요. 가을비 되어. 이걸, 아예 인스타를 이걸 끌까요? 네. 방송을요? 네네네. 좋다. 이거를 계속 켜놔야 되나? 네. 나올라.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갈까요? 우리 태진 씨 오셨으니까 태진 씨 부분부터.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니라오. 밤이 되면
빛난다. 어떠세요? 짧게 불렀지만 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 네. 이게 지금 음원보다 난 것 같은 느낌이 아,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녹음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어, 다시 할 거 그래요. 아, 정말. 아, 아 근데 아, 뭐니 뭐니 해도 저희는 사실 무대에 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날을 또 기약하면서 어,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음원으로 선물을 해드리지만 많이 듣고 계시다가 언제 아. 그 공연을 할 때 또 많이 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언제 상근 씨가 브라비 해주셨어요. 아 브라비. 아,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이 곡을 같이 불러주실 거죠? 음원으로만 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대에서 저희와 함께. 아 기회만 되는 건 너무 좋죠. 아 그럼. 아 그 지금도 불렀습니까? 네, 지금 뭐 언제든. 어. 갑자기 뒤 뒤에가 살짝 어렵긴 한데. 아. 제가 쓰지 않았던 그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막. 근데 어, 어떤 기술 썼는지 조금 그 새로운 기술이요? 네. 어떤 기술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 테크닉 그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와서 살짝 딸깍거리면서 딱 넘어. 딸깍거리는 네. 기술. 그곳에서 나 멍이 없어 그 자리에. 오. 이걸 약간 믹스 보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녹음할 때 이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약간 어? 뭐 그냥 괜찮아요 했는데 뭐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그게 픽스가 돼버렸어요. 다시 어 다시 분명 할래요 했는데 어. 그냥 그 아 첫 기술 썼는데 한판 승. 이야 아 근데 아. 태이오 어. 다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네. 아니 오히려. 근데 진짜 저희 이렇게 프린팅 해주시는 분께서 네.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스에 아,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어. 설마 막 이렇게 더 아니 제가 봤어요. 저 디렉팅 해주실 때랑 어, 네. 형들 디렉팅 할 때랑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온도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 잘하셔서. 아 아니에요. 여기가 더 따뜻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아니 그 훨씬 따뜻하게는 해주셨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그 다른 녹음도 있었는데 그때 확 와우 느낌이 완전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어 저한테 되게 소프트하게 해주셨구나. 아 부드럽게. 당연하죠. 태준 씨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도중에 아 저 못하겠습니다. 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희 큰일 나는데. 태준 씨가 가시면 어. 이사님이 그 부분 다 불러주셔야 되는데. 두 또 그리고 손태진 도중에 가면 돼요. 목소리가 잘려. 그러니까 잘려. 바뀌어. 아니 근데 저희 셋이 이렇게 각자 하니까 네. 지금 30분이 그냥 지나갔어요. 벌써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여러분 지금 어우 저도 이런 거 뭐 되게 인스타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어 진짜요? 얼마만에 하셨어요? 저희 3년 만에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하시는 거? 아 저는 오히려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인스타라이브는 아무래도 맞아 유튜브 라이브 좀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쪽을 살려야 제가 집에 그 장비를 다 세팅을 해서 아. 이제 뭐 MR도 켜서 바로 노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통. 왜냐면 그 무대가 우리에게 지금 뭐 2월 달부터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의 저만의 놀이터죠. 좋아요. 다음에 놀러 오세요. 네.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어. 인태부터 댓글을 한 3개 정도 뽑아서 읽어주시고 태진이도 뽑아서 한번 읽어주고. 자 여러분들의 어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곡을 들었을 때 한 줄 평. 오 진행을 잘하네. 아 딱 그러면 좀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아 잠시만 제가. 저는 내 영혼 바람되어 칠행시. 칠행시. 여기 칠행시. 칠행시.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댓글. 어. 다 댓글 사라질 것 같아. 저는 네, 그러면은. 인태부터. 어떤 거야, 내 영혼? 아니, 댓글에 좀 좋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읽어주시고. 네네네. 필터 쓰니까 달라 보이네. 먼저 이거 있네요. 인스타 라이브 좀 자주 해달라고. 아. 아우, 소통은. 네. 자주 하면 좋죠. 네. 저희는 분기별로 약간 V앱을 했었거든요. V라이브. 네. 또 거기도 엄청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V라이브 맞아요. 자체가. 네. 근데 그게 저희는 이제 스타쉽의 채널이 있어서 네. 모든 가수분들의 이런 팬분들이 다 동시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저희들만의 이런 소통은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렇죠. 좀 이런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네요. 좋은 얘기인데 자꾸 끊기네. 슬픔으로 기억되는 곡을 힐링되는 곡으로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냥 들으면 주셨어요. 슬펐던 곡을 이 곡 자체가 사실 추모곡으로 많이 그렇죠. 사용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끝에는 위로가 결국에는 위로를 지금 이 우리가 숨쉬고 그러니까. 있는 이 공간에 다 같이 있다. 자꾸 멈춰요? 그걸 빼볼까? 빼보면 멈추나? 필터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바람되어 날아갈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의 향연이라고 또 말씀하신 분 계시고요. 뭐야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우 얼굴을 대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외인데? 여기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저기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기서는 그냥 저기서는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아니 여기서는 평범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필터 쓰는 모습이 굉장히 이런 글이 있네요. 하트 많이 보내셔서 멈춘 거예요. 아 하트를 많이 누르셔서 약간 배부른 소리셨다. 그게 이게 또 각자만의 지금 뭐 장소나 와이파이 유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끊기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하지 일단 이거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제 건. 네. 저는 지금 이 화면이 멀어서 댓글이 안 보여서 지금 혼자만 이 댓글 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 지금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좀 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신곡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보다 가수한테 깊은 일은 없죠. 아 그럼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곡이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와서 많이 하트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 또 그런 거 보면서 힘내고 에너지 얻어가거든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듣고 좋으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분들의 또 그렇게 사랑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너무 좋네요. 힐링된다고 집까지 들으면 울 것 같다고 이게 또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눈물이 뭐 나오더라도 그게 약간 좀 진짜 몸이나 안 좋은 게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아까 이태 씨 말한 대로 그 누가 겨울에 들어도 코트 안 입어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어떤 분은 메리아스만 입으시고 영하 10도에서 끓여먹는 컵라면보다 더 따뜻한 와 표현이 정말 그분은 아, 지금 등산 좀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아 진짜? 여기 와이파이가 있나요? 와이파이가? 근데 아마 비밀번호 누르대서 아니 이게 나는 아예 끊겨버렸어.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 정말 정말 웃기다. 정말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계속 사랑한다고 많이 보내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만간 오늘 이제 응원이 나왔고 저희 셋의 스페셜 영상이 공개될 거라는 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언제 공개되나요? 그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깜짝으로 아마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지 않을까요? 네. 그 전에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아니, 이미 촬영을 저희가 끝냈지만 저렇게 좋은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새 조금 뭐 덜 먹으려고나 하고 이 저희 지금 아주 콜라보 음원 발매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진 네 제가 그렇게 그토록 4년 동안 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저도 요즘 덜 먹고 있더니 배고프네요. 네 그래서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의 오늘 저녁 식사는 뭔가요? 갑자기 아니 사실 여기서 아이디어가 네.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농담으로 이태 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차라리 뭐 먹방을 하면서 네. 여기서 딱 시켜서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또 첫 곡 또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니까 네. 다음에 뭐 그리고 배고픈 건데 사실 가장 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이뤘어요. 방송 끄고 싶네. 지금 꼬르륵거리던데 지금 그게 사랑이 고파서 예예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뭐지 곡 자체에서 그런 그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장 곡을 들었을 때 그랬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공감 때문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곡이 사실 리메이크 곡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냐면은 성악 가수도 많이 불렀고 크로스오버 가수분들도 많이 불렀던 곡이어서 귀에 익숙하잖아요. 가사도 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듀엣토와 우리 손태진 씨가 부른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좀 색다르게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더 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저희는 또 리메이크를 많이 하는 장르잖아요. 아무래도 네, 재해석해서 어 예를 들면 뭐 옛날 그냥 보통 일반 가요를 조금 성악적인 걸 더 기밀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던지 혹은 뭐 정말 외국 곡도 다 그렇잖아요. 저희 뭐 팬덤싱어 하면서 느꼈지만 그냥 근데 결국 음악은 음악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세 명의 목소리로 내영혼 바람대어를 한번 불렀다 정도의 딱 그 설명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그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죠. 오늘.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때도 저음이에요? 네? 그 말할 때 테너 이상하지? 어,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태진입니다. 어, 힘들다. 손태진입니다. 아니, 오늘 뭐 사실 뭐 큰 뭐 몸이 풀 정도로 뭐 일을 하지 않아서 되게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기분만큼은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태 씨가 인태가 말한 것처럼 바꿔볼까요? 어떻게? 태진이가 테너를 얘기하고 네. 저랑 인태가 베이스인 것처럼 얘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베이스. 아, 안 되는데 권성용 씨인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용인 줄 알았네. 베이스 권성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탈리아노에서는 아, 로마의 커피를 최고로 치는데요. 아우 있어요? 네. 아 힘들다. 아 너무 웃겼어. 저음이 너무 어렵네. 네. 저도 저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태진이가 예.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와이파이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슬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좋은데? 좋은데요? 오히려 이게 좋은가요? 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정도면 이 후드를 내리고 말을 해야 권성용 같으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발성으로 해야 그 저의 꾸어레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좋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인태영이 하는 게 약간 권성용이를 따라하는 모음상 같았어. 권성용이를 따라하는 모음상이네요. 약간 진짜 아이 아니, 왜 그러세요? 약간 그. 그러면은, 자기는. 아, 그런가 봐. 네. 아, 갑자기 성대모사. 지금 괜찮나요? 이제 와이파이를 했습니다. 네. 아니, 혹시 인태는, 뭐,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뭐, 못하는 말, 하고 싶은 말, 티아나 있으면, 뭐, 이번 앨범에 대해서, 좀 앞으로에 대해서. 그냥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주신 것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전해지지 않으니 뭐 얘기를 하나하나 하자면은 뭐 끝도 없겠지만 그냥 이미 서로가 마음을 좀 주고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 시기에 되게 듣기 좋은 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금 딱 뭐 우리가 가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이미 끝자락이에요. 그럼 네. 지금 이제 겨울의 끝자락인가요? 네. 겨울의 끝자락. 아, 가을의 끝자락이 되고. 가을의 끝자락. 근데 이 곡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곡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추후에 이제 업로드 예정인 네. 그 또 영상에서도 확인하시면 네, 또 저희가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여기서 또 다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냥 뭐. 드릴 말씀은 그거죠 뭐. 네. 사랑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하트와 그리고 댓글은 사랑이에요. 손태진 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네. 정말 그냥 재미나게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까 뭐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신곡이 나온 날이니까 이 곡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곡이었으면 진심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한 차트나 뭐 인기나 유명세보다도 가사나 멜로디가 좀 깊이 기억되는 노래였으면 좋겠네요. 그거에 관해요. 네. 네.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오늘 6시에 듀엣토와 손태진
내 영혼 바람되어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벌써 나온 지 지금 1시간 반 됐나요? 벌써 1시간 15분 됐습니다. 1시간 15분 네. 됐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인스타 라이브를, 깜짝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고 딱 예고를 했는데, 너무 저도 그래도 함께 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고 싶었고, 그래서 왔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또 태진 씨가 나와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세 명이서 얘기하면 더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냥 훨씬. 라디오 하는 기분이고. 라디오 느낌이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하는 기분이라서.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듀엣토의 더 클래식도 많이. 진짜 외우신 멘트인가요? 아니, 친구 나왔으니까 네.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친구 나온 김에 또 라디오 한번 출연해 주실 건지.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한데 네.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토요일. 네, 아무래도 이게 맞아요. 토요일에 저도 오전에. 아, 근데 저희는 더 시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5시 20분을 바뀌었어요. 상관없죠. 이제. 토요일 아침 5시 20분. 상관없어요? 네. 진짜로? 네. 거기 갔다가 딱 가면 되죠. 그리고 요새 평일에도 네. 15분씩 4번 나와요. 그래요? 네. 저희가 태진 씨를 또 이렇게 부르려고 그렇게 시간이 바뀌었나 보다. 저희 그러네. 내용은 바람도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와이팅에서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저번에 듀엣토 더 클래식 물론 장돈이 형과 함께 나왔지만 그때도 그 이후에도 몇 번 들었는데 또 계속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태진 씨 노래 한 달 내내 손태진 계속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아, 정말?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데스티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궁금해요, 갑자기. 그 네. 음원 차트 상에서 뭐 하트나 이런 거 다들 눌러주셨는지 궁금해요. 댓글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다 지금 총 한 3,400분 와 계시는 거예요? 아마 하트가 3,400개 돼 있어요. 네. 저희 들어가면 한 100여 분께서 하트를 눌러주셨고 이게 또 있고 곡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곡에도 한 200분께서 하트를 눌러주셨는데 그 다 두 개 다 하트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별점도 좀 5점으로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별점이 저희 활동과 조금 연관이 있나요? 좋은 음악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호라. 영화를 볼 때도 평점 보고 보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니까 일단 저는 네. 맛집 무조건 4점 이상으로 갑니다. 좋죠. 근데 별이 4개 이상이어야지 그냥 딱 뭔가 침대도 별이 5개에서 주무신다면서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니 태진이랑 이거 하니까 네. 우리 이 음원 댓글에도 우리 태진이 팬분들께서 많은 네. 댓글 해주시고 진짜 손태진님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도 하트 많이 눌러주셨는데 저희 또 오셔서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멜론에서 많이 눌러주세요. 그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 구매 같은 거 안 해도 하트는 다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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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눌러주는 건 무료입니다. 댓글은 무료입니다. 댓글. 슬기니 씨인데도 여기 와서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요정이에요. 하트 요정이네. 하트 댓글 요정. 진짜. 이제 약간 정리하면서 네. 우리 또 마지막 소감과 앞으로의 또 계속 소감을 계속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 네. 계획 같은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제 포르투기 카트로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또 준비 중에 있는 이런저런 음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직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완성물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내용은 바람되어에 이어서 또 이제 저희 곡도 이제 시작해야죠. 준비 중이죠. 네. 원래 계속 준비.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여러 사정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곡들 많이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내용은 바람되어 그 새로운 곡 나오기 전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패텀싱어 친구들끼리의 콜라보는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 태진이랑 한 게 처음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저희들끼리도 이런 콜라보와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좀 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장르를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도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특히나 그 물론 팬덤 생활 이후에도 다 여러모로 다 각자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 팀 외에 또 콜라보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처음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를 이게 좀 이번에 아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 조금 그러면서 뭉클을 했던 게 있었고 또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너무 좋았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니까.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무한으로 스트리밍 해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내영혼 바람대어가 이제 네, 저희 셋의 목소리로 하나 이제 남았으니까 이건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날 때 들어주시면 어떨 때 들으면 좀 좋을까? 어떨 때 우리가 이 노래는 어떤 상황에서 물론 매일 들으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을 때 말보다 노래가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 예를 좀 보내주는 거 이 노래 들어봤어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좋고 예, 그렇죠. 노래 불러주실 수 없으니까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이렇게 힘내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 곡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가 길이 잃었을 때 어떤 지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팀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팀앱 지분 있으세요? TJ 미디어의 지분 아니 왜 한 번씩 뭘 던져야지 뭐가 되죠. 뭐. 그래야지 뭐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TJ 미디어, TJ 손. 계속 TL. T자만 들어가면 다. 노래방 퇴직만 가시죠. TTL. TTL 없어질 거야. 하여튼, 근데, 뭐,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 이게 3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 이거 1시간 되면 꺼져요, 인스타그램도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자동으로 꺼져요. 자동으로? 이제 더 이상 못하게, 길게 못하게? 그러니까 원래 1시간 단위로 이제 끊겨요. 아, 정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많네요. 잠들 수도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 어떻게 돼요? 끝나면. 네, 저장 누르기가 있어요. 네, 저장 누르기가 있고. 네. 그러면 스토리처럼 이 전체, 오늘 하신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계속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아!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피드로 연결을 해놓으면 계속 인스타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 수도 있고. 아, 기대하네. 그거 한. 이미 친구분들한테 많이 공유하셨다고 하시네요. 나오자마자. 아, 음악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네. 인스타 장인이시다. 네. 아니요. 인스타 지분 있으신 거 같아요. 전 오히려 배웠어요. 아, 제가 팬분들에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많이 배우게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 불러드릴까요? 그 같이 하는 나는 전의 바람이부터? 한번 쭉 불러드리죠? 네, 좋아요. 한 곡 불러드리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언제 이 곡을 부르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한번 저를 좀 앞에 놔두면 헷갈리시면 그냥 그만 들려드리면 되세요. 네. 그만 노래하니까 여러분 다들 손 흔들어 주시고 그곳에 울지마 믹싱 안 돼요?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 그곳에서 슬퍼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하오 나는 전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시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 안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며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 슬퍼마오 나간 없어 그 자리에 참는 게 아니라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거 공유 이제 눌러야 되는 건가?